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어지시죠? 네. 그런데 가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가끔씩 있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조금 다른 것에는 가끔씩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래. 죄가 없으시대.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나셨대. 그것이 말이 돼? 이해가 돼? 이제 이렇게 옆에서 쿡 쑤시면 참 오래 다녔던 사람도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 어머, 정말 말이 안 되네. 또 한 가지 더 있어. 성령으로 잉태되었대. 그게 사실 더 말이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열심히 믿던 사람도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끔씩 의심이 들고 흔들리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그리고 어떻게까지 제가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미쳤다.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저그리를 믿을 수가 있고 저기 가서 저렇게 주일마다 저 아까운 시간 나가서 뭐 찬양하고 박수치고 저러고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그냥 자신감이 충만해서 나의 지성과 나의 사고와 나의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에 부닥쳤을 때 그때 이제 땅바닥을 치고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찾게 된 것이 우리 절대자 하나님이죠. 우리 아들이 이제 100일 때 뇌수술 하게 됐을 때 절대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그죠? 100일짜리 아들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 선생님 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내가 떵떵거릴 수가 있습니까? 머리 그냥 탁 조아려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미쳤다고 했죠. 이제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아유, 그러게 이제 손이고 발이고 닳고 이제 기도했어요. 수술 잘 되고 나았잖아요. 예, 나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정말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요. 이 마음에 편안하니까 걱정이 없어지니까 또 의심이 들. 하나님 계실까? 어떻게 저기 있을 수가 있을까? 의심이 또 살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교회 좀 대충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 잡아주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다니시는 분들을 봤더니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더라고요.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쓸데없이 저기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지? 저 일을 왜 하지?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으라 하니까 아멘은 했는데 이 마음으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반성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팔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십자가가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속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초신자 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을 채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정말 정말 꾸준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낮이었어요. 한 10시쯤 됐나 오전에 제가 이제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못 받고 피 흘렸다고 그러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교만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너무나 지독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5분, 10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감격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 차고 흘러 넘치니까 한 시간을 기도했는지 두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면서 엉엉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훅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만 저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이제는 그런 의심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게 되고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 이런 사실을 우리 함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제 계셨어요. 좀 연세가 드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오시면은 예배를 딱 드리고 제가 밖에 나가면은 따라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요? 이러면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가봤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기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가는 사람 붙들고 나보고 천국 가봤니에요. 내가 천국 안 갔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러니까 그 천국을 그럼 어떻게 나한테 보여달라고.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참 가슴이 그분을 보면은 참 답답했는데 이분이 좀 연세가 드신 남자분이신데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은 항상 저 복도나 어디에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여성분들하고 같이 담화를 하고 계세요. 남자분이신데 남성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항상 꽃밭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오신 목적은 이쁜 여자분 사귀려고 애인 만들려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저 사람이 이쁘다, 저 사람이 이쁘다. 우리 여성분들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앉아가지고 항상 여자분들 쫓아다니시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교회 그만 오시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참 여자친구 만들려고 교회 오시는 저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성령께서 보내셨는데 내가 막으면 성령을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까 2년이 지났을까 예배를 끝났는데 그분이 저를 또 따라 저는 가슴이 덜컹하죠.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는 나를 보더니요 정색을 하고 목사님 이제 천국이 있는 걸 알았어요. 천국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믿게 하시고 인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심령에 인치는 역사를 해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죠. 여러분들 중국에서 뭐 말이나 뭐 이렇게 양이나 사면은 가축을 사면 거기 어때요? 도장 이렇게 찍 박죠. 예, 그런 것처럼 인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면은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서 인을 쳐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께서는 예, 또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예, 친구가 우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참 마작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늘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아주 거나하게 한 판 마작을 하고 월요일 이제 오전에 끝나면 8시나 돼서 이제 그 집으로 가정집에 들어가는 여자분이셨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분한테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귀 좀 하라, 귀 좀 하라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분은 그 친구한테 뭐래 욕을 해요. 너가 너 정신이 있니? 미쳤니? 정신 차려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그러면서 예,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제정신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욕을 엄청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욕을 하는데도 또 그냥 그래? 그러면서 또 교회 가자고 그러고 또 교회 가자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성님 감천이라고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한 번만 와달라고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이제 교회를 와서는 내가 한번 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고개 딱 세워가지고 말이지 나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하도 내 친구가 오래서 내가 한번 와줬어 이러면서 그냥 딱 당당하게 이제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또 이제 안 오죠. 왜냐면 이 사람 늘 이제 주말이면 바빠요. 그 훌륭한 취미 생활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근데 또 친구는 또 이제 오자 이분이 이제 몇 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교회를 와요. 처음에 내가 인사하면은 아 그래요 나 누군데 누구 친구예요 이제 뭐 이래요. 왜냐면 친구가 가서 꼭 나한테 가서 저 사람한테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해주라고 자꾸 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내가 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엔 당당하게 인사를 받더니 한참을 지나니까 이분이 내가 이제 다가가서 아유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면은요 이 사람이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내가 어머 내가 실수를 했나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끔씩 오시면서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은 고개를 피하고 싹 도망을 가시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더래요. 왜냐면은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자기가 마작을 하는 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 거죠. 예, 이전에는 내가 뭐 나 마작 잘해 돈만 있다 아주 훌륭한 취미생활이라고 떵떵 그리면서 마작 친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오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마작을 치는 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며 얼마나 죄를 짓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이분이 자 믿음이 생긴 거죠. 예, 할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으니 귀가 열렸으니까 듣다 보니까 예,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마작을 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일을 또 하셨네요. 자 누가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1장에 오늘 본문 앞에는 천사가 저기 마리아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 말씀하고 인사하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를 너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 무슨 질문을 해요? 3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마리아가 하는 말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이 세상 상식으로 생각하면 남자를 알아야지 아기를 낳는데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천사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사라는 어땠어요? 웃었죠. 흑 그럴 수가 어디 있나? 이래요.
오늘 본문 앞에 사가랴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 사가랴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낳을 부모예요, 부부예요. 근데 천사가 이 사가랴를 찾아와서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제사장 사가랴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일 나한테 있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난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늙었으니까 도저히 지금 무슨 아이를 낳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 천사는 이 사가랴의 말문이 막히겠죠.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문이 막혔고 믿지 않은 증거로 또 요한은 엘리바젯이 잉태해서 낳게 됐죠. 그래서 이 아들이 낳게 될 때 사가랴의 말문이 트이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이런 데서 마리아는 어째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자, 35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다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아이를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게 될 것인가 34절에 5절에 얘기하죠. 자,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성령께서 너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잉태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신기한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상식과 다른 이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생겨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이 돼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다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난자의 크기가 얼마만한가면은 0.2mm예요. 0.2mm는 깨가 3mm예요. 깨를 10개, 깨를 이만한 깨를 10조각을 내요. 그 10분의 1이에요. 그게 난자 크기예요. 그런데요, 이 난자는 남자의 정자보다 어떤 사람은 1000배가 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열 배가 크다 그러고 그 남자의 정자는요 현미경을 보면 난자는 둥그런데 정자는 옆에 조그맣게 있어요. 꼬리 달려가지고 올챙이처럼 그렇게 수억 개의 정자가 그 중에 하나가 난자와 수정이 될 때 생명체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정자는 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이죠? 근데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정자를 가지고 난자와 수정해서 생명체가 생기게 하도록 신비롭게 이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그 보이지도 않는 정자가 없이 생명체 하나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가 않죠. 그죠? 너무나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 보이지도 않는 정자란 것을 세포를 가지고 난자와 만나가지고 생명체가 생겨서 그러니까는 처음에 우리가 생명체가 한 사람의 생명이 탄생할 때 그 크기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놓은 것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점이 지금 이렇게 우리와 같이 어른이 되었어요. 이렇게 컸어요. 예, 우리 임세정 목사님 188cm로 강일성 형제는 182cm예요. 우리 김강일 선생님은 얼마나 더 커요. 저렇게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놓은 그 생명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몸집으로 우리 장로님 이렇게 그냥 아주 듬직한 몸집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살았더니 이렇게 큰 자가 되었잖아요. 어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신비한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 하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이면 돼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고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을 정말 생명 바쳐 믿고 있는지 우리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얇은 지식으로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따지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으시면 신앙생활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아유 올해는 오늘은 돈 벌러 가자 돈이 있어야 살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이 힘이 없다고요. 자, 우리의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정황모호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우리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우린 주님의 여종이 종이죠. 종은 어때요? 주인의 말에 취사선택합니까?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하죠.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데 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에 약혼자예요. 그렇지만 본인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약혼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아이 누구 아이야? 따지겠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남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간음한 자가 되죠. 이 당시에 간음한 자는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이제는 정신까지 돌았다고 그러겠죠. 어느 누구도 입증할 수 없고 어느 누구한테도 이 진실을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이런 상식에 벗어난 일을 이 마리아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여자가 약혼자에게 버림받으면요 살아갈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맞아 죽거나 아니면 아주 비참한 구걸하는 인생이 되거나 창녀가 되거나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뭘 선택을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오. 순종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자기가 베게 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천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죽거나 비천한 인생을 살게 되거나 그럴 수 있음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뭐 오늘 교회를 갈까? 가지 말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할까 말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순종. 절대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019년도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고집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내어놓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은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모든 걸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리아가 만약에 돌에 맞아서 간음죄로 돌에 맞았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았죠. 자기 맞아 죽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알았죠? 자,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복 베푸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당에서는 마리아를 신처럼 막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비천하고 가난한 그러나 순수하고 순전한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한 여인의 순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